오늘 아침 가볍게 입으신 분들 저녁에 후회하셨을 겁니다. 아침엔 좀 덜 춥나 했는데 낮부터는 찬바람이 쌩쌩 불었죠. 내일 아침엔 서울이 영하 3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주말과 휴일 아침 내내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은 맞겠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서해안과 제주엔 비나 눈이 살짝 지나겠습니다. 동해안은 며칠째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주말에 날이 좋다 보니 등산 계획하시는 분들 계시죠. 산행 나서실 때 불이 나기 쉬운 통제 지역은 출입하지 말아야 하고요. 라이터나 성냥 등 인화물질은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또 산에서 취사나 야영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3도, 대전은 영하 2도로 춥겠는데요. 한낮에 서울은 6도, 대구는 10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일요일 낮부터는 기온이 차츰 오르겠고요. 다음 주 아침엔 영상권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